물방울에 모인 개미들은 마스무라 꼬리치레 개미입니다. 꼬리를 쳐드는 습성이 있어서 꼬리치레 개미라는 이름이 붙었죠. 5mm 정도 되는 이 개미들은 마른 풀과 나무 속에 왕국을 짓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정체불명의 알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쌍꼬리 부전나비의 알입니다. 알이 깨어나면 개미들은 더 바빠집니다. 이 개미들은 나비 애벌레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더듬이로 보듬고 때로는 길 안내자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입으로 물기까지 합니다. 개미가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를 물고 향하는 곳은 바로 개미굴입니다. 개미에 잡혀오는 나비 애벌레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제 개미에게 잡혀온 나비 애벌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은 개미굴에서 커다란 애벌레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개미들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이 1년 전 그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입니다. 개미보다 작았던 몸집이 개미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개미들은 애벌레의 몸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죠. 특히 꼬리 끝에 한 쌍의 돌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돌기는 가는 털이 나 있습니다. 개미는 이곳에 비비는 것을 즐겨합니다. 애벌레는 가끔 나무 밖으로 오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나무 속에서 개미와 보냅니다. 그런데 나무 속에서 어떻게 애벌레와 개미는 1년 동안 동거가 가능했을까요? 자세히 보니 개미가 애벌레와 주둥이를 맞대고 뭔가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양분을 토해내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애벌레는 개미들이 토해내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자라왔습니다.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는 개미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마스무라 꼬리치레 개미는 왜 1년 동안 애벌레를 헌신적으로 기른 걸까요? 그 해답은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 꼬리에 난 한 쌍의 돌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개미가 돌기 사이를 자극하면 나오는 꿀 성분의 액체를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나비 연구가의 말에 따르면 이 액체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말합니다. 비밀이 가득한 이 나무는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와 마스무라 꼬리치레 개미의 공생의 무대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애벌레는 개미에게 길러지고 개미는 애벌레를 보살피도록 진화해 온 것이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개미들이 자신의 알을 물어뜯더니 그 알을 애벌레에게 가져갑니다.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는 알을 받아 먹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미의 보호 속에 개미알까지 먹던 애벌레는 때가 되면 개미 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개미는 언제나 애벌레 곁을 지키고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비로 화려한 변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곤 개미를 잠시 떠나겠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쌍꼬리 부전나비의 작품입니다. 일부러 꼬리칠의 개미들이 다니는 길목을 찾아 알을 낳은 것이죠. 개미가 애벌레를 깨운 것도 집으로 데려가 키운 것도 모두 예정된 순서였던 것이죠. 교활해 보이지만 이 또한 곤충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